안녕, 친구들! 이제 곧 예배가 시작돼요. 함께 예배드릴 준비를 해요.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해요.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입어요. 예배 시간에는 돌아다니거나 눕지 않아요. 음식도 먹지 않아요. 찬양은 큰 소리로, 기도는 아멘, 말씀은 두 귀를 쫑긋. 준비되었나요? 내 마음에 하나님만 가득한 예배 시간. 예수님과 함께 예배드려요. 예배 속으로 출발!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 전파돼요. 반가워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보아요. 오늘 배울 말씀은 8과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 전파되요예요. 말씀 속으로 슝 들어가 볼까요?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사도행전 10장 47절 말씀. 친구들 안녕? 내 이름은 고넬료란다. 나는 이달리아 부대 백부장이야. 100명의 군사를 이끄는 대장이지. 나는 매일 시간을 정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난한 사람들도 도와주고 있단다.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으시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보았단다. 사람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를 너의 집으로 데려오거라. 베드로 사도를요? 네, 하나님. 천사의 말을 들은 고넬료는 하인 두 사람과 경건한 부하 한 사람을 욥바로 보냈어요. 욥바는 가이사랴 남쪽으로 50km나 떨어진 먼 곳이에요. 베드로야, 일어나 그것들을 잡아먹어라. 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건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겨 먹지 않는 짐승들이 아닙니까? 전 아직까지 한 번도 이것들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한 것을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래도 저는 결코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된 것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기도하는 동안 이 일이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반복되었어요. 베드로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있는 곳에 도착했어요. 베드로라고 불리는 시몬이 여기에 계십니까? 저희는 고넬료라는 로마 백부장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야, 너를 찾아온 사람들을 따라가거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라고요? 왜 나를 만나러 왔을까? 아,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길 원하시는 거구나. 하나님, 제가 어서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방인과 사귀거나 그 집에 찾아가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받아주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말씀을 듣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베드로는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안 사람 모두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 전파돼요. 친구들, 성경 이야기 잘 들었나요? 지금부터 복습 퀴즈를 풀어볼 거예요. 잘 듣고 정답을 맞춰보아요. 첫 번째 퀴즈. 하나님은 고넬료 백부장에게 욥바에 가서 누구를 데려오라고 했나요? 정답은 베드로입니다. 두 번째 퀴즈.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부정한 짐승을 보여주시며 잡아먹으라 하셨어요. 이런 것을 몇 번 반복해서 보여주셨나요? 정답은 세 번입니다. 세 번째 퀴즈. 복음을 전할 때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무엇무엇무엇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해요. 무엇무엇무엇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성령님입니다. 모두모두 참 잘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좁은 생각을 넘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맘 다.